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소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을 앞둔 이달의 소녀는 지난 10일 공식 SNS를 통해 강렬한 비트가 담겨있는 티저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올리비아 회의를 시작으로 희진, 고원, 추, 이브, 비비, 진솔, 김립, 최리, 현진, 여진으로 끌어내 너, 절대 널 막을 수 없게, 좀 더 높이, 강렬한 네 맘을 번, 가장 높이 빛난 별, 뭐 어때, 더 붉게 타올라, 겁내지 마, 얼음 같은 게, 가능성을 열어놔 등의 글과 함께 개인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와, 티저 이미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분위기가 급이 달랐는데요. 공개된 개인 티저 이미지에서 멤버들은 대부분 파란 배경에 레드 계열의 조명으로 매혹적이면서도 시크한 이미지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또한 이브는 데뷔 후에 처음으로 첫 단발에 도전하기도 했으며, 진솔은 데뷔 후 처음으로 흑발에 도전하고 앞머리를 내리는 등 많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달의 소녀가 정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이번 앨범 택시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음원 앨범 정말 다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이달의 소녀의 이번 앨범 택시 활동 대박나자, 보고 싶었어 이달소, 이달의 소녀 항상 응원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이달의 소녀의 이번 앨범 택시는 11인 체제로 활동을 하며 오는 2월 5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달의 소녀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달의 소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